제일 좋은 숫자가요. 네. 사실은 5예요. 오. 오다가다 거리에서도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독신주의자로 살다가요. 그래도 진짜 확,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라고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2021년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잠시만요. 네. 우리 동자애가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아, 진짜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언니, 아빠들 많이 붙여주기 됐어요. 전공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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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나이는 없어. 없어요? 그런 나이를 뽑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사랑은 70대도 하고, 60대도 하고, 50대도 하고, 10대도 하고, 애기들도 사랑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요? 제일 좋은 숫자가요. 네. 사실은 5예요. 5. 네. 네. 25, 네. 35, 45, 55, 네. 65, 75. 오. 그때가 가장 많아요. 그때가 가장 많고, 네. 그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네. 많이 삐그덕거리는 게 없어요. 삐그덕거리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싸우는 것 좀 덜하고, 네. 서로 이제 트러블 생기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죠. 오. 근데, 네. 꼭 오자는 아니라고 해도, 7자도 괜찮아요. 17도 우리 포함해줘야죠. 17, 27, 37, 47, 57, 67, 77까지. 네. 77 나이 정도 되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커피 마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만나고요. 할머니들, 네. 시장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시장 가다가 오다가다, 거리에서도,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마시는 할아버지도 있고요. 네. 소주 마시는 할아버지들도 있고요. 그렇죠. 오일장 같은 데 가면 그러죠. 네. 네. 그런데 가서, 지나가다가 아니 되게 부딪히고, 하다가도 눈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황혼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혼자시다.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데 있잖아요. 막 노래도 부르고 TV도 같이 보고, 네. 밥도 같이 먹는데. 노인정. 응. 그런 데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우, 요번에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 어떤 할아버지가 새로 이사 왔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새로운 사람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인연 그리고 사랑, 앞으로 2021년도가 올 텐데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나이대를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알콩달콩한 이야기로 제가 동정님께 여쭤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